같은데 그 어떻게 예뻐지는지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제 신제품도 같이 공개해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공개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해드리는 저의 뉴 토너 베이스입니다. 다음 컬러는 어떤 컬러를 할까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이제 블루 컬러예요. 얘는 윤기감이 들면 조금 투명해요. 그래서 컬러는 블루이지만 얼굴에 발랐을 때는 훨씬 자연스러워요. 전작이랑 좀 다른 게 딱 지금 마무리감이 굉장히 윤기적이에요. 광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들거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으킨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분적으로 파우더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안 예쁜 부분은 어디를 죽여주는 거냐? 바로 이 코요. 그리고 이렇게 광대를 하면은 이런 팔자주름 그리고 눈썹 뼈머리 이렇게 감을 이제 정리하고 안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진짜 있습니다. 이 코랄베이지 색상이 이런 잿빛이 껴있는 이런 눈두덩의 어떤 아이에 아주 찰떡으로 잘 화사하게 달려가주는 스텔라입니다. 너무나 쓰기 쉬우실 컬러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이크업에는 정답이 없어요. 너무 이게 딴데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어느 정도 광택감 있게 좀 더 하고 싶다면 두 개 섞어도 되고 뭔가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셔서 쓰시면 훨씬 더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어요. 어? 미쳤다. 이제 스스로 그리고 또 공개할 신상품 저희 이 버거니 뉴 마스카라. 얘는 정말 빛 짓듯이 아래에서 위로 쫙쫙쫙 빗어 올려주시는 정말 빛형 마스카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돌 속눈썹처럼 쫑쫑쫑 모아서 조금 볼륨감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부분에는 세워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대박의 저의 신상 립 프라이머. 제가 이 제품 나오기를 가장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가 쓰고 있어요. 얘는 진짜 에센스처럼 얘는 접착시켜서 얘는 각질을 눌러주는 거예요. 보습으로 바르시는 방법은 아주 이만큼 아주 수량을 따진 다음에 그냥 저희 얼굴에 에센스 바르듯이 입술에 그냥 가볍게 발라서 손으로 그냥 발라줘도 전혀 상관없어요. 맨입술과 맨손으로 그냥 충분히 입술을 흡수시켜주시면 됐어요. 이제 립마스크 마스크 영처럼 보습감은 되게 딥하게 만들었긴 했는데 조금 더 사용감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저는 썼냐면 얘가 제형감이 되게 튜딩 같아요. 너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르시고 마무리 때 얘를 탑코트처럼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좋은 약간 파고르 스타일의 립이 완성이 됩니다. 저의 실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인기라면 생기 있는 그런 트렌디한 룩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미나를 마쳤는데요. 좀 세 번이나 했는데 다 다른 멘트가 여러분들도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세미나 때 오면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잘 또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정말 진심으로 에너지 좀 많이 얻는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